안녕하세요. 황스승 TV의 황스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누구도 잘 모르는 개척을 하기도 힘든 분야를 택해서 홈스쿨링이라 그런 단체를 설립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는 게 홈스쿨링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서 스마일 홈스쿨링으로 모든 걸 허가를 다 스마일 홈스쿨링으로 낼 수밖에 없었냐 하면, 원래 제 교육법은 홈스쿨링이 아닙니다. 탈교육입니다. 탈교육. 탈교육이라 그러면 너무 생소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홈스쿨링이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 교육은 탈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탈교육은 뭐고 홈스쿨링이 뭐냐? 홈이 뭡니까? 집, 스쿨은 학교, 잘 안 해. 이분들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야. 나이 비었네. 홈스쿨링은 작은, 집에 작은 학교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규 과정하고는 완전 수업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홈스쿨링의 최고의 장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단점을 잘 보강을 해야 홈스쿨링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탈교육은 도대체 뭐냐? 탈교육은 아예 학교 자체, 정규 교정 자체, 전국 가정 자체를 다 탈피해 보는 교육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교육을 만들었냐 그러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구습기부터 역사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지? 희한하게 교육은, 그지? 똑같은 붕어빵 찍어내는 교육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쭉 해오다가, 그지? 뭐 엄청나게, 그지? 어찌 보면 큰 교육도 아닌 그냥 뭐 생활에서 많은 걸 얻게 됐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그지? 우리나라 이 교육은 사실, 그지? 아이고, 머리만 달린 짐승이라 해도, 머리가 달린 짐승이라 해도, 예? 우리나라 교육은 안 받아. 머리가 달린 짐승이면 우리나라 교육은 나는 안 받아. 나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비리네 어쩌네, 저도 비리 저질렀습니다. 쟤 인정하잖아. 그 비리 저질렀다니까. 조국 교수님 따님처럼 저는 제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죠. 학교 안 가도 결석 처리 안 해줬고, 그지? 뭐 그냥 선생님 눈이 뻘개요, 그거 뭐 그래 가라, 조퇴도 자주 시켜줬고. 근데 매질은 무지장당했지. 매질은 진짜, 와, 뭐, 무슨, 닭 잡듯이, 개 잡듯이, 소 잡듯이 막 때리더만. 매질은 막, 그래서 맷집이 좋아요, 제가 아직까지. 맷집은 좋습니다. 그런 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록펠러라 그런 가문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아,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록펠러 가문. 록펠러 가문은, 궁금하시면 구글링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돈이 최고 많은 석유 재벌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이 상위 1% 교육입니다. 그래, 록펠러 가문들끼리, 극하고, 거래처에 보면 호텔, 재벌, 뭐 엄청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짭니다. 야, 우리가 이런 권력이나, 우리가 이 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의 패밀리들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상위 1% 교육입니다. 기조 교육이라고 하죠.
그 기존교육이 록펠러라 그런 교육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에? 미국 가면 그게 록펠러 재단, 록펠러. 근데 록펠러가 석유를 하다가 갑자기 왜 교육으로 뛰어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어도 알깁니다. 록펠러가 갑자기 석유 팔고 뭐 팔고 잘해갖고 돈 겁나게 많이 벌어가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의아지 않고 뭐 때문에? 왜? 교육이라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록펠러라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그지? 전 세계의 교육을 떡 주무르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교육이죠. 안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몇몇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이 어디를 싹 거쳐가 들어놓고 뭐 일본이 폐망을 했을 때 일본에 이건 그냥 제 가설입니다. 또 임마 이거 어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그지 록펠러 가문들 그지 연구하고 해보세요. 록펠러 가문 자금이 쓱 어디로 쓱 들어놓고 뭐 최근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면서 어떤 가문에 돈을 갖다 쓰는지 록펠러 가문에 돈을 갖다 씁니다. 록펠러 가문에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야 우리 교육을 너가 나라에 전파를 하겠다. 네 그러십시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록펠러 가문의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재건 자금으로.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빨리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아, 그 돈의 힘을, 그지? 겁나게 빨리 재건합니다. 일본에, 그지?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쟁에 패망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재건한지는 공부해보세요.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싹 해가 우리나라를 쓱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겁나게 우리나라한테 일본식 교육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 여러분들 자녀까지 록펠러 가문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뻔하잖아. 왜? 상위 1%만 저것들끼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증명할래? 현대식 록펠러 교육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금 교수, 문재인 대통령, 나경원 의원인가? 그분이 의원인가? 뭐 의원이라고 병원에 있는 의원이 아니야. 어디 국회에 있을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 국회에 무슨 당이 있는지 뭐 누가 뭐 하는지 몰라.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고 교육부 장관인가? 어떤 여자 한 명 있어요. 주소지 옮겨가면서 그 초등학교. 아, 참 교육부 장관이라 그런 사람이 클래스가 그것밖에 안 되나. 초등학교 애를 좋은 학군에 넣으려고 주소를 옮겨가갖고 속이면서 썩 집어넣네. 그래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그지? 물음표로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중에 교육으로 구속이 한 명도 안 됐을까? 다 비리고, 뭐고, 빼기고 해갖고, 응? 좋다 크는 데는 다 줬는데,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있겠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는 뇌물죄로 뭐 공유죄지만 최유라 보세요. 학력 개 틀려갖고 중졸 됐잖아.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학력이 어떤 누군가가, 그지? 묻어 죽은 것처럼 쓱 이렇게 묻어 봅니다. 나는 한 사람, 특정한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쟤한테 고소하거나 뭐 고소장 넣고 전만 누군데 저런 말 하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유수에 나온 걸로만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힘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백을 쓰든지, 그지? 무슨 임직을 막 교환을 하든지, 그 자식들은 상위 1% 교육을 하고 있잖아. 그지? 아니, 상위 1% 교육을 하니까, 어? 고등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나는 걔도 관심도 없어. 몰라. 그런데 뭐, 어? 논문을, 어? 제 1저장강? 1저장은 또 많은 건데? 그런 거 막 올려주고, 어? 가고 뭐, 어? 외고 넣기 위해 가고, 2년 전에 미국까지도, 미국에 사고 일어났잖아. 미국에서 걔 뭐 하다 왔는지 몰라, 나. 관심도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이 추적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어? 스마트폰 발달했지, 인터넷 발달했지, 구글링 돌리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상위 1%가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상위 1% 교육은 이제 끝났다고.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더 이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개나 소나 다 알려져 버리니까. 아, 이것들을, 어? 붕어빵처럼 찍어내야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합의 12년, 그 다음에 대학교 가갖고, 어? 그, 커트라인 이제, 뭐, 너희들은, 어? 무조건 국내에서 대학 다녀야 된다. 국내에서 대학 다녀야 된다. 서울대 좋다. 고대 좋다. 연대 좋다. 중앙대 좋다. 계속 우리한테 주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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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식들은 다 유학시키잖아. 써봐, 이거 막. 어? 우리한테는 계속, 어? 국내 대학 가야 된다. 국내 대학 가야 된다. 국내 대학 간다. 그렇게 하고, 어? 초등학교는 무조건 6년. 중학교는 무조건 3년. 고등학교는 무조건 3년. 아, 왜? 이게 없으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래야 되는구나. 자, 쿵 찍어내면 똑같은 인간 나오고, 쿵 찍어내면 똑같은 인간 나오고, 쿵 찍어내면 똑같은, 붕어빵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당신들. Understand? 나는 그게 싫었어. Why? 의했어. 어쩌자고. 네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나는, 이혼이라 그런 걸 해볼 거야. 아,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아, 이 교육을, 그지? 겁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미친놈처럼 살았지. 자나 깨나, 교육. 왜?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 사회에서 분위기가. 조국이 이야기했듯이, 어? 분위기가, 뭐, 살짝, 뭐, 그, 대학생도, 아, 그 중학생, 그 고등학생도 막, 논문에 올려주고,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 근데 내가 이혼을 하니까, 그때 분위기가, 이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사회 분위기가 이혼한 놈을 거의 살인자 취급하고, 거의 완전 진짜, 와, 무슨 때린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씨, 이럴 바에는, 이 나라 떠나자. 뒤도 안 돌아보고, 15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해갖고, 어디로? 공산국가. 왜? 공산국가에서 날 모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날 보호해주니까. 왜? 내가 공산당이라서? 아닙니다. 저 공산당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애국자입니다. 에? 누구보다도 더 애국자라고. 뭐, 임마, 이거, 어? 중국 가갖고, 어? 중국 그때 국교 수교도 안 됐는데, 이 새끼 가슴 빨갱이네. 공산당이네. 저는 아닙니다. 전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그지? 중국이라 그런 나라가 조용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에? 열심히 공부해보자. 같이 합심해서 살아보자. 왜? 그때 사회가 그랬거든.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 아, 조국이 이야기 알았대까. 그때 분위기에는, 어? 막, 논문도 막 공짜로 해주고, 서울대도 그냥 막 공짜로 가고, 부산 의전도 그냥 막 갔었어. 근데 나는 그때 상위 1% 교육도 못 시키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 탈교육. 대한민국 교육 싫으니까 도망가야지. 어디로? 남나라로. 그때 미국에서 오라고 계속 제 동영상, 그 동영상을 보십시오. 미국에 제 제자가 있었다고.
그 제자가 계속 스승님 미국 오세요. 스승님 미국 오세요. 미국 오시면 어찌어찌 해갖고 시민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해? 공소시효 끝났나? 아니 그 공소시효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거 썰풀게요. 괜히 지금 썰풀었다가 검사든 판사든 임마 이거 어? 이런 범법을 저질러? 안 저질렀는데 그래도 갑자기 또 뜬금없이 뭐 어? 검사가 우리 집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보면 골치 아프니까 왜?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골동품을 숨겨놨거든. 선물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범법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합법적인 이야기 할게요. 저는 그래가 사회 분위기가 이혼하니까 완전 죽일 놈 같이 어? 살인자 같이 막 어? 어디 가갖고 큰 에휴 진짜 나병 환자가 알죠? 나병 환자, 전염병 환자 그 치급을 받았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아주 작가태가 중국을 떠납니다. 중국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중국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 내가 하고 싶었던 교육 자식들한테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 정확하게 2년 8개월 고향을 등지고 가는 놈 가슴에는 항상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을 돌아가면 교육계를 한번 발칵 뒤집혀야 되겠다 생각으로 칼날 겁나게 중국에서 갈았죠. 그러면서 한국에 딱 들어와서 교육계가 깜짝 놀랄 일을 했죠. 그게 기네스북에 지금 올려도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보세요. 구글링에.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지금 더 했다가는 문재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잖아. 문재앙 하여튼 그분한테 잡혀갈 것 같고 조국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조국양? 조국군? 그분한테도 잡혀갈 것 같고 나경원 의원? 무슨 의원이지? 치과 의원? 내과 의원? 소아과? 무슨 의원? 하여튼 그 나머라고 하는 의원한테도 잡혀갈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 여자가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안 주지? 제가 알기로는 아, 그 주소를 옮길 때만 해도 애가 초등학교 그거 넣으려고 주소를 옮겼다 그러는데 그런 여자가 무슨 교육을 알아? 진짜 교육부 장관을 하려고 하면 어? 자식을 진짜로 심사인당이 됐든 한스꽁이가 됐든 그런 식으로 다섯 명 정도는 키워본 일반 아버지나 엄마가 안 낫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식을 훌륭하게 다섯 명을 훌륭하게 여섯 명을 훌륭하게 키웠으면 그런 분들이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육부 장관 그 여자는 너무 교육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 교실이라 그는 학교라 그는 선생이라 그는 뭐 교도소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그지? 청주교도소 김천교도소? 김해교도소? 대구교도소? 제주도에도 교도소가 있나? 제가 교도소를 안 가봐갖고 청송 경주에는 없겠죠. 관광지니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울산
아, 이거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3개밖에 없어요. 몇개더 있어야 되는데. 몇개더 있어야, 나이 묻고도, 죄지 있고, 나이 묻고도 잘못하는 놈도 더 가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몇 개입니까? 3개? 그 다음에 또 어딨지? 영천이 내 고향인데, 영천에는 교도소는 없는, 영천에 교도소 있나? 영천에는 교도소가 있나 없나? 이거 궁금한데 전화 한번 해보고 전화창사 한번 써볼게요. 영천은 그 다음에 창원 아니 창원 아니고 청송 대구 대전 서울교도소? 서울교도소 서울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교도소가 있겠지. 그 다음에 경기도도 경기도교도소? 경기도는 경기도교도소?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하, 어딨지? 아이,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 교도소를 안 가봐갖고, 교도소 몇번 가보고, 그냥 교도소 몇번 가보고, 교도소 공부도 좀 하고,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교도소 설은, 교도소 한번 더 갔다 와갖고, 교도소 설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갖고. 아, 좀 나쁘게 살 걸. 아, 괜히 착하게 살았네. 아,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도 교도소는 다 알고 살아야 되는데. 금방 구글링 가면 교도소가 나옵니까? 하여튼 뭐 아유 갑자기 이 교육 이야기하다가 교도소 이야기했구네. 내부는 교도소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엉망으로 지키고 다 범법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교도소 가고 최하 한 10년은 썩을 걸? 그런데 여러분들 하면 교도소 안 가네? 써봐, 이게 무슨 나라야, 뭐야? 차별하는 거야? 내가 불쌍한 애들 교육비 적게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장학금 낸다고 극한다고 차별이라 그러는데, 당신들도 지금 죄 짓고도 교도소 안 가고, 돈 많다고 교도소 안 가고, 빽 있다고 교도소 안 가고. 차별하는 거야? 교도소 공부하고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끝.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줘. 감사합니다.